손전등을 켜면 빛이 퍼져나가는데 레이저는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레이저에 대해 한번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빛이 생성되는 원리부터 알아봐야겠죠. 여기 원자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으로는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가 원자 핵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으면 낮은 에너지 상태, 기저준위 또는 바닥 상태라 할 수 있고 먼 궤도를 돌고 있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 여기준위, 들뜬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원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전자가 원자 핵에서 먼 궤도를 돌게 된다는 것이죠.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는 불안정하여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를 전자천이라고 하죠. 전자가 전자천위로 다시 원래의 궤도로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 상태는 낮아지게 되겠죠. 높았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면서 남는 에너지는 열이나 빛, 가스 방전 등으로 방출되죠.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경우를 자연 방출 또는 자발 방출이라고 합니다. 자연 방출에서는 원자들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죠. 그런데 전자천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에너지, 빛이 전자를 자극해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유도 방출이라고 합니다. 유도 방출이 일어날 때는 외부 에너지인 빛과 같은 파장의 빛이 방출됩니다. 이 유도 방출의 원리를 처음으로 알아낸 분이 아인슈타인 선배님이기도 하죠. 그럼 레이저에서는 어떻게 빛이 나오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레이저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에는 레이저 매질이 있습니다. 매질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그리고 양 옆에는 두 개의 평행한 거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거울은 아니고 한쪽에는 완전 반사 거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분 반사 거울이 있죠. 완전 반사 거울은 반사가 100% 일어나는 거울이고 부분 반사 거울은 반사가 80% 정도 일어나는 거울입니다. 범죄자를 조사하는 방에 있는 거울을 보면 안쪽에서는 내부가 반사되어 밖에 안 보이지만 밖에서는 내부를 보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부분 반사 거울이죠. 다시 레이저로 돌아와서 레이저 매질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빛이 방출되죠. 그럼 빛이 거울에 반사되고 그 빛은 다시 매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매질은 또다시 빛을 방출하고 또 반사되고 방출되는 과정이 수백 번 반복되면서 빛이 증폭되죠. 그 빛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부분 반사 거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빛이 우리가 아는 레이저 빔인 거죠. 레이저라는 용어도 복사의 자극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는 영어의 머리글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저는 크게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진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레이저는 두 개의 평행한 거울 사이를 수백 번 왕복한 다음 나오게 되는데 이때 계속해서 직진하려는 성질을 유지합니다. 빛이 퍼지지 않고 직진하다 보니 거리가 멀어져도 빛의 세기가 거의 줄어들지 않죠.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레이저 레이더와 같이 아주 먼 곳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단색성입니다. 유도 방출 원리에서 살펴봤듯 레이저는 빛의 주파수 또는 파장이 한 가지로 일정합니다. 태양광이나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비추면 여러 개의 색으로 나누어지지만 레이저를 프리즘에 비추면 한 가지 색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특성은 동위원소 분리나 분광 분석 등에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고휘도성입니다. 휘도란 단위 입체각에서 나오는 빛의 출력 밀도로 정의되는 물리량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대상면에 반사되는 빛의 양을 뜻하고 더 쉽게 말하면 눈부심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레이저의 휘도는 태양의 휘도보다 10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눈에 쏘게 되면 각막이나 망막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죠. 레이저의 고휘도 특성은 절단, 용접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비롯하여 레이저 무기, 핵융합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마증, 가간섭성입니다. 영어로는 코히어런스라고도 하는 가간섭성은 대단히 높은 규칙성,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빛은 다양한 파장과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레이저는 파장, 위상, 편광 등이 균일하게 정돈된 전자기파라 매우 높은 가간섭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가간섭성이 높을수록 그 방향성과 빛이 가지는 파장의 대역폭이 일정하고 이는 빛이 형성하게 된 간섭 패턴, 빛이 만들어낼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죠. 이런 특성은 홀로그래피나 진동 해석, 비파괴 검사 등에 활용됩니다. 레이저의 활용 분야는 미용에서부터 광통신, 핵융합에 이르기까지 워낙 다양해서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중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펨토초 레이저입니다. 펨토초는 시간의 단위인 초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1000분의 1초를 밀리세컨드, 즉 밀리초라고 하듯이 1000조분의 1초를 펨토초라고 합니다. 펨토초 레이저로 부르는 이유는 레이저를 펨토초 단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레이저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조절이 가능해지면 반도체와 같은 초정밀 소재를 가공할 때
기존 레이저보다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펨토초 레이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LED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고 안과에서의 라식 수술을 포함한 외과 수술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활용 범위가 아주 넓은 최첨단 레이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펨토초 레이저 기술을 보유하고 또 연구하고 있기도 하죠. 레이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도 각광받는 기술입니다. 전파는 나아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밀도가 줄어들어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신 방법으로는 먼 우주에 있는 곳과 통신을 하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허파가 디비지도록 느리죠. 그래서 레이저를 활용한다면 무선 전파 통신보다 수천 배 빠른 통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 통신 기술과 대비해서 좁은 빈폭을 사용하게 되어 간섭을 최소화하고 통신 링크를 가로챌 수 있는 영역을 크게 감소시켜 보안에 있어서도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 기술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도입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레이저이지만 가장 무서운 레이저는 엄마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이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이 영상이 레이저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